8대개가 폭락을 했대요, 가격이. 아. 그래가지고 3마리에 35,000원씩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거 3마리에 10만원 조금 넘는다. 아. 8대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장난 아니다. 술 차빈입니다. 차 아니 그 요즘에 8대개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뉴스 기사 치킨값보다 싸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kg에 막 2만원 초반대? 그리고 막 선어 같은 경우는 만원 초반대라고 그러길래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시아 쪽에서 지금 대게를 안 먹는데요. 공급만 있고 수요가 없어갖고 가격이 싸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가격은 제가 보니까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인 것 같고요. 제가 인터넷부터 싹 조사해본 결과 그 활대게가 34,000원에서 39,000원까지 그 정도 분포하고 있었고 선어대게 같은 경우는 2만원대 진짜 치킨값에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3마리를 삑사리 나네. 활대게를 3마리를 구매했는데 활대게 보통 1kg 가서 먹으려고 하면은 저렴해도 한 5만원대 그리고 진짜 특 A급 같은 경우는 한 8만원까지 치솟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저렴합니다. 일단은 제가 3마리 시켰거든요. 비닐하고 그거 줍니다. 엄청 무거운데? 이게 1kg고 사이즈가 이만해요. 1kg 넘어 보이는데 특이점이 여기 다리가 하나 없네. 그리고 죽어 있습니다. 근데 35,000원이란 얘기 아니야? 미쳤다 진짜. 이 고무줄 묶여 있는 걸 봐서는 오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무줄 묶여 있죠? 이게 많이 붙어 있을수록 징그러우신 분 있지만 탈피 많이 컸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꽉 차 있단 얘기. 이게 많이 붙어 있을수록 수혈이 좋단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700kg네? 700g이네? 원래 수혈이 좀 빠지나 보지? 그 다음에 이거 엄청 큰 거? 이거는 1kg가 넘어요. 총량을 맞춰주나 본데 948. 다리 하나 더 있고 989.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은 물을 뱉었죠? 살아있는 거니까 빠진 거 보니까 3kg 정도? 중량은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105,000원에 구매했단 말이에요. 보통 같으면은 15만원에서 비쌀 때는 20만원까지 가는데 손질해가지고 삶아서 수율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와있어요.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딱 이렇게 돌려서 빼면 물이 나와요. 이걸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피거든요, 피?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 이거는 굳이 뗄 필요는 없거든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삶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이렇게 칼로 긁어주시면 잘 떨어집니다. 사이즈가 엄청 커, 생각보다. 빡쳐. 사이즈가 엄청 커,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해서 20분 찌고 10분 뜸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 다 됐습니다. 3, 2, 1. 와, 미쳤다. 와, 사이즈가 진짜 크네. 1kg가 진짜 크구나. 자, 먹으러 가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접사님. 짠. 바로 4개입니다, 4개.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녹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서 잡사라고 합니다. 전 이제 주로 술, 안주 이런 것들 해가지고 바로 계절 안주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차명과 함께 좀 이렇게 서로 막내하면서 좀 지내고 있는 형 동생하는 사이입니다. 네. 제가 근데 각각류는 웬만하면은 혼자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 이제 찍으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가지고 형님 뭐 하세요? 그러길래 혹시 거기에 키토산 향이 났나? 이런 생각이 그래? 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찍게 됐습니다. 이 개가 뭐냐면요, 요즘에 이 활대개가 폭락을 했대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3마리에 35,000원씩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거 3마리에 10만원 조금 넘는다. 활대개가 너무 저렴해서 구매를 했고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자, 일단은 개는 이렇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고요. 장난 아니다. 수율은 괜찮은데요? 일단은 생물과 선어를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걸 보기 전에는 좀 구분이 힘든데 활어를 시켰는데 전혀 살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선어가 약간 의심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예, 갑각류 많이 드신 형님한테 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배웠는데 짠맛!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어는 죽었잖아요. 네. 죽었으니까는 몸에 이제 짠물에 담가 있으면서 몸 속에 짠물이 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이 짭니다. 근데 이제 생물은 절대 살이 짜지 않아요. 그 점이 차이점이에요. 좀 짠데? 그러면 선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먹어보시죠.
전어 아니네. 와. 야, 수율은 일단은 90%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저도 한 90% 정도. 아, 요기 불이 까보면 알겠다. 요 까는 법 아십니까? 예. 이렇게. 아, 이빨이 무슨 강철이세요? 야. 와. 꽉 차서 지금 안에 지금 보시면 꽉 차가지고. 와. A급 맞습니까? A++. 아~ 이맥주 혹시 드셔보셨어요? 이맥주? 블루문? 응. 아, 들어오는 봤어요. 이게 미국 맥주인데 제가 요즘에 제일 즐겨 먹는 맥주예요. 빠졌어. 원래 블랑 좋아하다가 네. 이거 먹고 나서 바로 갈아타버림. 어우, 색깔이 이 정도면 됩니까? 아, 예. 자, 같이. 뭐야? 지졌어요? 예. 오, 사라졌어, 왜? 부드럽게 쫙 넘어가면서. 맥주 맛 어때요? 어, 맥주 이거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게, 이거 또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도, 특히 그 은은한 향이. 과일향 같은 거 나잖아요. 과일향 같은 게 싹 이렇게 스치고 넘어가겠네요. 어. 보통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이 그 못, 이 개 중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네. 집게 네. 뒤쪽. 여기가 이걸 많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여기 수율이 보통은 제일 안 좋아요. 아하. 제 경험상. 그래서 여기를 딱 잘랐을 때 수율이 좋으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와! 오우, 야, 근데. 아, 껍질 하나 까서, 우리 여기 밥이다 하나 살짝 보빕시다. 아, 좋죠. 아, 녹장이다. 우와! 와!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 밥 한 공기 정도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벼서. 몸통 수율 한번 체크.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오, 벌써. 야. 야옹. 이 먹방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먹는 게 남다릅니다. 이 소리가 다르다니까. 제가 먼저 보일게요. 제가 적게 나니까. 자, 저도 할게요. 해볼게요. 바로 잡사님. 자, 적당한 크기에서. 와. 와, 이게 뭔가 울림이 달라, 소리가. 잡사님은 좀 이런 소리도 좋으신 것 같아. 와, 이거는 1kg짜리인데 크기가 다리 하나가 빠져서 그렇지 진짜 이만해요. 아유, 진짜 크다. 아, 크다. 이건 크다. 이건 진짜 커. 야, 이것도 수율 아주 그냥. 이것도 좋나요? 예, 어, 수율 좋아요. 와. 야, 다리 한 조각이 입안에 가득 차네, 이거. 갑각류는 거거 입선이에요. 자, 동생. 아유. 형의 스노우 크랩볼을 받아라. 진짜 어묵을 보여줄까? 아. 이게 진짜 리얼 크랩입니다. 맛있지? 자, 일단 여기 몸통도, 몸통살도 아까 체크를 못했어. 자, 이것도 한번 까볼. 와. 여기에 없잖아? 그럼 여기에 지금 꽉 차서 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아. 이걸로 밥 볶았어야 되는데. 저 애 좋아하시죠? 네. 이게 바로 개그라. 이 개그라예요. 드셔보세요. 개그라. 야, 이거 살도 맛있는데? 아우. 자, 일단은 이거 이제 보통 게 사러 가면은 바로 이렇게 밥을 시키거든요. 아~ 그만 먹으라고 요거 만들어 왔고요. 묵은지 탁 세려가지고. 어때? 박수야? 먹기 전에 한마디 해도 돼요? 네, 말씀하시죠. 잡사님 유튜브, 지금 유튜브만 한 7년 됐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6년 정도 됐고. 네네. 아, 1년 차이 나잖아요. 유튜브만 네네. 봤을 때. 네네. 우리 일일비하지 말고 행복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방송,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이네. 아우.
이게 제일 맛있네. 기가 막히게 불고말. 와. 자, 이제 기가 막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대게 가격이 폭락했다 그래가지고, 뉴스 기사를 보고 이걸 안 먹어볼 수 없어서 먹어봤는데, 뉴스 기사에 나오는 가격은 도매가였고, 우리는 3만원대는 지금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35,000원에 구매했고요. 가강이다 보니까 시세가 좀 그날그날 왔다 갔다 하니까 저렴한 곳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야, 진짜 오늘 사실 통화를 하다가 좀 피곤해서 집에 갈 겸 해가지고 그냥 연락만 드리고, 뭐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럼 드리고 이제 바로 갈까 하다가 개 드신다고 해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와라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뜻밖의 또 너무 개이득이 또 얻어버린 것 같아요. 다리가 하나 없었어요. 다리가 몇 개 없는 게 보였는데 네네. 사실 그거를 맞춰서 중량으로 맞춰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온전하진 않았다. 하지만 중량은 맞춰서 준 것 같고요. 생물 특성상 이제 수분 좀 빠지니까 그거 감안했을 때 정확히 온 것 같고 완벽했습니다. 저는 맛은 딸 데가 없어. 아, 그리고 2차로 우리 잡사님이 어디 요 동네 맛집을 또 소개시켜준다고 촬영하고 가거든요. 네. 잡사님이랑 저랑 합방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잡사님 채널에 뭐 당장은 안 올라오겠지만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네. 잡사님 채널에 오시면 저희 또 콜라보레이션 하는 영상. 메뉴 혹시 스포일러 가능합니까? 아, 이제 닭인데 네. 생 거예요. 여기 그런 걸 판다고요? 동탄에? 네, 생닭을 팝니다. 먹을 수 있는 생닭. 그러니까 생닭하니까 아예 안 익힌다고 해서 뭐 삶아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녹화는 여기까지. 스포일러 그만. 안녕. 이걸 혼술한조로 판다는 건 상상도 안 했는데 나와 있더라고요. 마라롱샤가 먹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혼자 즐길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밀키트가 있었어요. 마라롱샤용 이렇게 써 있는데 14마리나 들어있는데? 이거는 좀 제대로인데?